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방송을 찍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. 저는 사실 여태까지 꿈은 없었어요. 내 꿈이 없었기 때문에 무당이 될 수도 있었겠지. 예, 꿈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 길을 가라고 아마 꿈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 길을 가면서 이제 진짜 없는 일은 없는 대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일단 벌어야 돼. 돈이 있어야 돼. 먹고 살 만큼. 그래야 진짜 없는 사람들, 배고픈 이들 밥도 주지. 내가 밥 굶고 있는데 그 사람들 밥을 줄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조금 전값도 받고 국도 하고 욕심은 내요. 그렇지만 그것을 나 혼자 다 먹으면 벌을 받으니 나중에 때가 되고 시가 되면 그걸 회양을 시켜야지. 그 사람들한테 다시 받은 걸 돌려주고 아프니 그냥 병든 자 치료해주는 양명제자 되는 게 소원이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살리는 활인제자. 여기 신령님 전에 효도제자 되는 게 꿈이고 이 신의 제자, 기자로서 제일 큰 욕심은 사실 이 세계에서 그래도 아 곤도사, 깨비도사 정말 대단하다. 그 욕심은 있어요. 저도 법사라는 타이틀을 안 쓰는 이유가 저는 법사 소리 들을 자격은 없어요. 스님계에서는 법문을 잘해야 법사인데 우리계에서는 뭐 청도 잘하고 고장도 잘 치고 모든 일사에 뭐 설경 모든 일사에 다 잘해야 법사라고 난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근데 나는 다 못해 사실. 청도 내 청이고 고장은 잘 쳐 사실. 대한민국 어디서 나라도 고장 하나만큼은 시내에서 준 고장이기 때문에 초인류 강호의 고수하고 붙어도 안 지는데 청에 조금 사실 딸려 내가. 그리고 이 설경 이 손재주 저는 뭐 만지는 걸 싫어해요 사실. 차리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차렸을 때 굿을 들어가. 굿상을 차렸을 때 저는 밖에 있어요 그냥. 그리고 조상을 청할 때만 나는 내 일사 들어가. 그래서 조상을 청하고 앉히고 조상을 말씀을 전하고 그것만 하기 때문에 그냥 무당으로서 법사를 자질했기 때문에 사실 도사라는 호칭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. 도사도 모든 것을 통해야 도사인데 일단 뭐 맥힘이 없으니까 일단 뭐 무당한테 와서 점 볼 때 점만 잘 보면 맥힘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 해결해 주면 되는 거고. 그러니까 저는 그냥 도사다. 그래서 깨비도사라는 닉네임을 쓰는 것이고 그냥 법사 타이틀을 안 써요. 그래서 그냥 저는 제 일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신하고 불하고 같이 가지만 신법을 먼저 갔기 때문에 신의 법을 놓을 수가 없고 결국은 올라가니 하나니까 모든 종교는 하나예요.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신도 신이고 그래서 나는 그냥 이 할아버지 모시고 가면서 조금 욕심내다가 나중에는 내가 진짜 먹고 살 지금도 먹고는 살지만 남 퍼줄 만큼은 아니야 사실은. 남한테 그냥 떳떳할 정도는 돼요. 나중에 내 포부는 아무튼 많은 이들을 그냥 걷어서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게 꿈이에요. 보물 1호가 내 자신. 내가 없으면 신도 없기 때문에 내 육신을 통해서 신의 말을 전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보물 1호가 나 자체도 내 육신이 건강해야 이분들하고 같이 많은 인간들을 만인간 천인간들을 살리고 원 그 할아버지 원을 들어주죠 제가. 아주 뭐 우리 PD님이나 우리 감독님께서 너무 이렇게 잘 저한테 유도를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 방송 번창하기 바라고 저는 여기서 기용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고 그걸 사실 기원해요. 내 욕심. 네? 아무튼 어렵고 힘드신 분들은 해결 방법이 있으니 이 깨비도사, 무릎팍도사 찾아주세요. 내가 가는 곳이 다 법당이니까 보러 오세요.